안녕하세요. 정다현입니다. 벌써 6단원이네요. 드라마 보며 유용한 한국어 표현을 배워요. 오늘은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갈지 궁금하시죠? 세종한국어 회화,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볼게요. 부담 없이 보고 즐기며 한국어도 배울 수 있는 드라마로 보는 한국어, 바로 확인해 볼게요. 러브라는 뜻을 가진 한국 이름이라고 했다고? 그거 하나 쓸만한 힌트네. 사랑이! 김이박, 정, 최, 그 중에 하나! 아니요, 이름은 연정입니다. 뭐 성은 모르고요. 야네 핸드폰 속 세 번째 사진 속에 그녀 이름에 힌트가 들어있습니다. 사진 속에? 나도 봤는데 글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녀가 왼쪽 손목에 찬 가죽 밴드에 하트 그림이 두 개가 새겨져 있습니다. 하트 그 자체보다 하트의 위치가 중요한데 하트가 서로 새겨진 높이가 다르죠? 이 또 연정에서 이응을 하트로 바꿔서 그렸다면 뭐 이 정도의 높이차가 생기게 되겠죠? 사랑이라면 하트의 수는? 한 개. 그럼 여하고 니은. 맞아, 지읒과 어까지 모두 지워진 거다? 오! 연정이 맞네. 딱 한 곳만 지키고 서 있으면 200% 만날 수 있어. 한 곳이요? 그게 어딘데? 악세사리 가게? 정답. 내가 맞췄어? 악세사리 가게를 내가 맞췄어? 오 예! 내가 맞춘 기념으로 쏠게. 익수 뭐 좋아하지? 어? 우리 가게 와플 좀 먹어. 전 여기 와플을 안 좋아해요. 그녀는 자신의 지워진 이름 일부를 다시 새기러 밴드를 파는 가게로 갈 것 같은데. 와플 가게에서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장면을 봤어요. 오늘의 수업 주제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 이야기입니다. 음식과 관련된 표현을 공부해 볼게요.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먼저 대화로 확인해 보시죠. 이 식당은 무슨 음식이 맛있어요? 다 맛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 냉면을 좋아해요. 지은 씨도 냉면 좋아해요? 네. 저는 비빔냉면을 좋아해요. 그래요? 비빔냉면은 너무 맵지 않아요? 아니요, 안 매워요. 정말 맛있어요. 저는 물냉면을 좋아해요. 그럼 비빔냉면 하나, 물냉면 하나 하실까요? 좋아요. 그런데 저는 고기를 안 먹어요. 여기요, 비빔냉면 하나, 물냉면 하나 주세요. 그리고 비빔냉면에는 고기를 빼주세요. 지윤 씨와 안나 씨가 식당에서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셨는데요. 한 문장씩 보면서 자세한 내용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윤 씨는 이 식당에 처음 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음식이 맛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윤 씨가 안나 씨에게 질문합니다. 이 식당은 무슨 음식이 맛있어요? 안나 씨는 이 식당 음식이 다 맛있다고 이야기하죠. 그 중에서도 안나 씨는 이 식당 냉면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냉면 아세요? 냉면은 한국 음식이에요. 이 음식이 냉면입니다. 저도 냉면을 참 좋아하는데요. 여러분은 무슨 한국 음식을 좋아하세요? 자, 이건 뭘까요? 비빔밥이에요. 따라하세요. 비빔밥.
다음 음식은 삼계탕입니다. 닭고기로 만들어요. 따라하세요. 삼계탕. 이건 김밥입니다. 김밥은 싸고 맛있어요. 따라하세요. 김밥. 이 음식은 불고기예요. 소고기로 만들어요. 따라하세요. 불고기. 이건 김치예요. 외국 사람들도 많이 알아요. 따라하세요. 김치. 이건 냉면이죠? 냉면은 비빔냉면하고 물냉면이 있어요. 자, 그럼 다시 두 사람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안나 씨가 지윤 씨에게 지윤 씨도 냉면 좋아해요? 이렇게 질문해요. 여기에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는 냉면을 아주 좋아해요. 에서 냉면이라는 명사 뒤에 을이 있어요. 을, 를은 문장에서 앞에 있는 명사가 목적어임을 나타냅니다. 안나 씨가 무엇을 좋아해요? 네, 안나 씨는 냉면을 좋아해요. 이때 앞에 나오는 명사의 뒷글자에 받침이 있으면 을이 붙고 받침이 없으면 를을 붙입니다. 저는 냉면을 아주 좋아해요. 저는 불고기를 아주 좋아해요. 저는 비빔밥을 아주 좋아해요. 우리는 한국어를 공부해요. 저는 영화를 봐요. 예를 들어 냉면이 들어간 자리에 불고기가 들어가면 저는 불고기를 아주 좋아해요. 비빔밥이 들어가면 저는 비빔밥을 아주 좋아해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공부해요? 맞아요. 우리는 한국어를 공부해요.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해요? 저는 영화를 봐요. 이렇게 동사 앞에 있는 목적어는 을, 를을 붙여서 이야기해요. 다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볼게요. 지윤 씨는 비빔냉면을 좋아해요. 안나 씨가 다시 질문해요. 비빔냉면은 너무 맵지 않아요? 지윤 씨가 대답해요. 아니요, 안 매워요. 정말 맛있어요. 여기에서 오늘 두 번째 포인트가 있어요. 안 매워요 에서 안은 동사나 형용사 앞에서 그것이 아니다 라는 부정의 의미로 사용합니다. 우리는 지금 영어를 공부해요? 아니요, 영어를 공부 안 해요. 한국어를 공부해요. 동사 앞에 안을 사용하기도 하고 동사 뒤에 지 않다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지 않다는 쓰기에서 조금 더 많이 사용해요. 지윤 씨가 저는 고기를 안 먹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건 저는 고기를 먹지 않아요 로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른 예문도 볼까요? 지윤 씨와 안나 씨가 이야기합니다. 지윤 씨가 안나 씨는 커피를 마셔요? 라고 질문했는데요. 안나 씨가 아니요. 커피를 안 마셔요. 너무 써요. 라고 대답합니다. 커피를 안 마셔요는 커피를 마시지 않아요.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문 보실게요. 지윤 씨가 안나 씨는 운동을 해요? 라고 묻자 안나 씨가 아니요. 운동을 안 해요. 저는 운동을 좋아하지 않아요. 라고 대답합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하지 않아요. 대신 저는 운동을 안 좋아해요.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림을 보고 안을 넣어서 부정의 의미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지금 과자를 먹어요? 아니요. 과자를 안 먹어요. 지금 전화를 해요? 아니요. 전화를 안 해요. 학생이 게임을 해요? 아니요. 게임을 안 해요.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공부가 조금 어려웠어요? 아니요. 어렵지 않았지요? 와, 육과까지 배우고 나니 이제 여러분이 안 먹는 음식, 안 좋아하는 일까지 한국어로 말할 수 있게 됐네요. 지윤 씨와 안나 씨의 대화 장면 다시 보시면서 오늘의 포인트를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식당은 무슨 음식이 맛있어요? 다 맛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 냉면을 좋아해요. 지윤 씨도 냉면 좋아해요? 네, 저는 비빔냉면을 좋아해요. 그래요? 비빔냉면은 너무 맵지 않아요? 아니요, 안 매워요. 정말 맛있어요. 저는 물냉면을 좋아해요. 그럼 비빔냉면 하나, 물냉면 하나 하실까요? 좋아요. 그런데 저는 고기를 안 먹어요. 여기요. 비빔냉면 하나, 물냉면 하나 주세요. 그리고 비빔냉면에는 고기를 빼주세요. 세종 한국어 회화.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잊지 마세요. 시간 날 때 다시 한번 보고 확인해 주시는 것 잊지 않으셨죠? 시간 날 때 다시 한번 오늘의 표현을 연습하세요. 연습 안 하면 한국어 실력이 안 느는 것 아시죠?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러브라는 뜻을 가진 한국 이름이라고 했다고? 내가 맞춤 기념으로 쏠게. 익수 뭐 좋아하지? 어? 우리 가게 와플 좀 먹어. 전 여기 와플을 안 좋아해요.